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상순 48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는 게 뭔지, 그리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는다는 거, 그 축적한다, 쌓다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 데사우리조인데, 데사우로스가 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사우리조라는 건 단순히 뭐 쌓다 축적하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보물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계속 가져서 보물이 되게 하다. 그 데사우리조라는 말은 땅에다가 보물을 이제 데사우리조 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축적했더니 땅이 되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축적한다는 말은 진리라는 보물을 열심히 축적을 해서 하늘이 된다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그 진리의 보물을 담은 하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하늘 안에 담으면 그게 바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거고 하늘과 보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땅적 존재로서의 그 세계관으로 그 노미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 내 안에 땅인 내 안에 쌓이게 되고 그것 자체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되어서 그 안에 진리라는 보물, 그 생명의 보물을 쌓는 이들은 그 자체로 그 빛을 바라는 보물이 되는 거고 여러분 자신이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주의 땅으로 돌아가는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보물이라는 단어, 데사우리조라는 단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 티데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티데미가 뭐냐면 하늘의 그 진리, 하늘의 그 보물을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횡적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 있죠? 진설해 놓은 거. 그게 티뎀이잖아요. 그렇게 놔둔 거. 그게 성전이죠. 그렇게 놔둔 게 율법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보물이 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흙이에요.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모래 같은 비로 내리는데 모래로 받게 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실 그 보물이라는 말, 그 데사우로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그 리도스티미오스라는 그런 말과 혼용이 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 뜻은 아주 가장 귀한 돌 이런 뜻이에요. 가장 귀한 돌. 그게 이제 보석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곤 하는데 보석이라는 말이 한문으로도 귀한 돌이에요, 돌. 귀한 돌. 그 돌은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언약의 돌 있죠. 그게 최고 중요한 돌이거든요. 가장 귀한 돌. 근데 그게 뭔지를 알면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돌,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당연히 진리로 오신 그 뜨인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아들이라는 말, 그 아들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돌이라는 말이 에벤이라는 말이. 이 돌이에요. 에벤 에셀 아시죠? 근데 에벤, 이게 돌인데, 이걸 이렇게 나누면은 아부가 뭐야?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래 것으로 내려오면 그걸 돌이라 그래요. 이렇게 나누면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알레프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에 보면은 돌이라고 하는데 뭐 뜨인 돌, 뭐 산돌, 모퉁이 돌. 근데 그 돌이 거치는 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산돌이 되고 뜨인 돌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보석이 되지만 그 돌은 나에게 나를 부서뜨리는 저주의 돌도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담마라는 것에서 뭐가 아파르라는 것이 나온다 그랬죠. 요거를 성경이 땅이라고 하고, 요거를 티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어요? 아담을 만들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냥 땅, 흙 이렇게 번역하고, 요건 그냥 티끌, 먼지 이렇게 번역하고, 요건 그냥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은 그냥 땅에서 그땅 위에 먼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자, 아담아가 뭐야?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 보면은 요 담이라는 게 피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피. 그것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제 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아예 존재일 수도 없는 자예요. 근데 요 아담아, 여기에서 이제 요 아파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 아담이 나오는데 요 아파르라는 건 티끌이죠. 티끌. 티끌이고 먼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갖다 파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분석하신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진리를 그 말로, 소리로 주면 그게 이제 아담아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요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요게 뭐냐면은 아파르가, 요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너희들에게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티끌이나 모래로 내리면 니네 다 죽는다라고 할때 티끌이 요거예요, 아파르.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진리라고 해보자고요. 진리가 율법으로 주어지는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아 그게 그거군요라고 이렇게 그걸 내 안에 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담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는 말이 없네요. 소리가 없네. 이건 진리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 여기에 관사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하 아담. 그 진리를 말하는 소리. 그게 이제 우리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요 인자라는 개념.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 후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그 아담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니까.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걸 그냥 먼지로, 티끌로, 아파르로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이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담이 돼요. 아담이 되는데 어떤 아담이 되냐면, 그냥 붓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또. 그냥 붉은 아담, 죄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여러분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하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 아담이라는 관사가 붙은 사람과, 그냥 아담과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돌, 지금 돌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저 얘기를 했는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돌이에요. 근데 그돌 역시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진리의 보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파괴하는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등장하는 그 뜨인 돌 하나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환장하는 그 세상이라는 신상 있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생긴 신상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다. 꿈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살고 있는데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분석해 주는데 어떻게 분석해 주냐면 그 꿈이라는 거, 이 세상, 역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뜨인 돌,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박살나는 거야. 그런데 그 돌에 의해 모든 건 박살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박살이 나는 거,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그게 뭔지를 알면 구원이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 자체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역사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돌을 마음으로 갖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거고 그 돌을 티끌, 아파르로 이렇게 받게 되면, 모래로 받게 되면, 먼지로 받게 되면 우리 자신이 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흙이라고 한다, 먼지라고 한다, 모래라고 한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원문을 잘 읽어보면 전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을 티끌로 돌아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의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해서 하늘에서 쓸 사유 재산을 축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귀한 돌, 하늘의 보석, 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게 보석이란 말이야. 귀한 돌. 사실 사람들이 그게 가치 있다라고 자기들끼리 합의 안 하면 그게 돌이지 뭐냐고요. 여러분 달고 다니는 그게 어디다 써먹냐고. 그걸 배고플 때 먹을 수가 있어요. 뭘로 쓰냐고 그거를.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입고 들어가는 에봇 위 그 보석에 하나님 백성들의 열두 아들의 이름, 열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보석에. 내 아들들이 보석이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귀한 돌이 내 아들이다. 출애굽기 28장 9절 보세요. 호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죠? 아들, 이게 벤이에요.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올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그거 메고 어디 들어가냐면 지성소 들어간다니까요. 아들들 열둘이 그 보석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가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네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면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니까. 하나님의 신부, 우리 얘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그냥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무슨 뭐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되어 있고 뭐 길도 다 뭐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그거는
자기 환상이야. 인간들이 꿈꾸는 천국이란 말이야, 그거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라니까.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다 사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하늘들 안에 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들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가지면 내가 보물이 되는 거라니까. 그걸 가진 나, 껍데기로서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질그릇한 보물이 들어있기에 질그릇, 툭 치면 깨질 그 질그릇, 옛날 질그릇은 유약도 안 바른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애들이 장난감 그 소꿉장난할 때 진흙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만들어서 햇빛에 말려놓죠. 그런 거라니까요. 옛날 질그릇은 톡 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로마서 9장 공부하고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때는 100개를 넣으면 99개는 다 깨버려야 될 그릇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 깨버려야 한다는 그런 의도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의도로 쓴 거예요, 당시에는. 자, 우린 그렇게 깨진, 쉽게 깨지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보물로 담기면 내가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보물을 발란티온 주머니라고도 표현하세요. 주머니하고 보물이 어떻게 이게 섞일 수 있는 개념입니까? 근데 주님이 보물을 주머니라고 한다니까요. 진리를 담은 그릇, 주머니가 되면 그 주머니가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이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게 어떻게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만들라는 make하라는 게 아니라 포이에오, 주머니가 되어라예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 그게 네 마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소유를 팔아 주머니가 돼야 되는데 그 주머니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이게 영원한 이란 말이죠. 낡아지지 않는 그게 영원한 보물이다 그래 버려요. 주머니가 되어라 그게 보물이다. 하늘에 담겨있는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머니가 보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머니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잘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소유를 팔아, 그죠? 소유를 팔아. 소유라는 건 뭐죠? 율법적 행위. 그것으로 나는 이렇게 괜찮은 존재이고 이렇게 풍성한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쌓아 갖고 있는 것을 소유라고 하죠. 우리의 행위를 어떤 재화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생각이나 지혜, 지식 이런 것들, 우리의 땀과 노력을 재화로 환산해 놓은 게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 소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놓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쌓아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팔아라라고 하는 소유는. 그런데 그렇게 그 소유를 팔으려면 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면 그 소유는 당연히 팔리겠죠. 팔아서 다른 걸 뭘 산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갖게 되면 그걸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담아서 그 소유를 팔 수 있게 되면 그럼 내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네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남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가 산상순 육상 서두에서 배운 게 엘레모순의 구제잖아요. 그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그게 구제예요. 네 소유를 팔아 네 안에 있는 그 진리로 이제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구제해라. 그러면 그것이 주머니가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전해줄 진리, 그 보물이 있으니까 나는 주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주머니가 보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예요. 팔라이오. 그러니까 옛것에 구식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것과 대조되는 것의 개념. 그러니까 새 언약과 대조되는 옛 언약. 그렇죠? 그러니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는 건 새 주머니란 뜻이에요. 새 주머니. 새 주머니가 되어라. 그러면 그것이 다함이 없는 보물이야. 거기에서 하늘들도 복수예요, 여러분. 복수. 그러니까 하늘들 안에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진리를 담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늘들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데 영원한 보물이에요. 변치 않고 낙지도 않고 영원 그 자체인 보물. 진리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원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걸 보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 즈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즈음 있죠? 그 즈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주머니를 가져라 그래요. 주머니를 가져라 그래요. 그 전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주머니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있거든요. 그 예수가 죽어야 진리가 되어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들이 주머니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 밖에 예수를 보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놀랄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가 내 밖에 있으면.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그분의 그 능력 때문에 놀라고 그것에 경외감을 갖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수준이라면 그 수준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기능을 행사하는 그분 앞에 쫄은 거예요, 나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연합이라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동반하는데 내 밖에 어떤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이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라니까. 내 밖에 어떤 분이 큰 능력을 행하고 있고 대단한 힘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나의 구원까지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기 있으면 나는 그분에 의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내 밖에 존재하는 한 나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 밖에 있는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건 역시 그 믿음의 주체는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 존재 앞에서 그냥 쫄아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그냥 해보는 거고 그냥 하다 보니까 보람도 느껴서 계속하고 이러는 걸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니까. 그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너희들 주머니 가져야 돼. 전대 가져야 돼. 이거 다 주머니란 말이에요, 이게. 돈 주머니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돈 주머니 맞아요. 근데 그 돈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신신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쭤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여기서 전대라고 번역이 된그 단어가 발란티온. 그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에 있는 그 주머니예요. 보물. 주머니가 되어라 그랬잖아. 포예요. 그 단어예요. 전대. 그리고 주머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라가 주머니예요. 그것도 주머니인데 그건 양식을 담는 주머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물의 이야기 하기 전에 먹는 이야기 했죠? 우리가 진짜 양식을 진리로 내가 먹게 되면은 내가 그 진리를 양식으로 먹어 그걸 생명의 에너지로 삼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페라, 주머니라 그래요. 그 주머니나 진리를 보물로 담은 주머니나 같은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 진짜 그 양식, 금식해서는 안될그 양식을 보물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주머니나 같은 주머니란 말입니다. 근데 왜 전에는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에는 가져가라 그런다고요? 이제 가져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비로소 너희들은 주머니가 될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물이 니들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보물을 구제로 엘레모순에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신은 뭐예요? 신발. 그것도 같은 의미여야 되잖아요. 신도 주머니예요. 그 신은 바울이 잘 설명해 주는데 에베소서 6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는 제가 계속 설명할 거니까 찝어두세요.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죠. 전신갑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신을 신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휘포데오인데요. 그 단어의 명사형이 휘포데마 신이에요.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신을 신다라는 말만 나와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요. 휘포데오라는 동사 다음에 호프스, 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뭐예요? 발이라는 걸 감싸는 거죠. 여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 발을 신이라는 것으로 감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을 신는 거죠, 뭐. 자, 그러면 발은 뭐예요? 그 호프스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그 다음 단어들을 원문으로 보면요. 헤토이마시아 호 유앙겔리온 호 에이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비한이 아니라 정확하고 적확한 그 평안 에이레네라는 유앙겔리온 복음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을 신으로 감싸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아주 정확하고 적확한 그 복음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복음 그 발을 신으로 감싸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그 평안 에이레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강의 때 주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 에이레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 평안이 복음이며 그 복음이 아주 정확한 발, 그 정확한 복음이 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발을 감싸는 신이에요. 신. 근데 히브리어는요, 그 신이라는 단어를요, 혀라는 말로도 씁니다. 혀. 신발 밑창이 혀같이 생겨서 그런가? 하여튼 혀라고 써요. 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발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 발을 감싸는 게 신, 휘포데마예요. 그러니까 역시 신은 발을 담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이 올바른 발을 담고 있을 때 그 신을 발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그 맹세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공부할 때도 배운 바가 있죠. 주님은 그 땅으로 호게 그게 하에레츠를 헬라어로 바꾼 거니까 성전이겠죠. 그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왜?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이니까. 발등상 이렇게 해놨지만 발이 들어있는 곳이니까.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성전은 발, 즉 진리의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은 모르면서 그 발등상에다가 대놓고 맹세하면 뭐하니? 그러는 거예요. 발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 발을 담고 있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올바른 발을 가진 신을 성도, 보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를 불러서 진리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기 전에 항상 네 발에서 신 벗어 그런 거예요. 고대 시대 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를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건 나를 너에게 양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전쟁을 치르러 가는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여기는 거룩한 아다마, 그냥 땅 아닙니다. 요 아다마예요. 아다마니까 이게 거룩한 깨끗한 아다마니까 깨끗한 말 진리니까 너는 네 신을 벗어라 이런 말이에요. 너를 나에게 양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은 곧 혀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건 내가 내 발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발을 포기하는 거. 그러면 내가 내 발을 포기하고 나를 다른 이에게 그냥 양도를 해버리면 누군가 나의 발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발이 내게 와서 발이 되면 내가 그 발을 감싸는 신발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신은 뭐라고? 혀요? 혀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발을 빼앗겨요. 양도됩니다. 너 신 벗어. 내 앞에서 신 벗어. 그건 내가 네 발을 차압한다. 몰수한다. 그리고 내가 내 발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너는 나를 담은 신. 신은 뭐? 혀. 나를 담은 혀가 되어 이제 나를 말하고 나를 전하는 자가 될 거란 뜻이에요. 그게 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혀가 다른 내용을 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진리 앞에서 내 신을 벗는다는 건 내 신이 내 혀가 다른 발을 담는다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존재 양식 아니에요? 내가 내 내용을 빼앗기고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받아 그 내용을 영광, 독사, 이렇게 비추는 자로 사는 거. 그걸 성도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발 이렇게 불렀어요. 발. 로마서 10장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같으니라. 이거 이사야서 52장 인용한 거죠. 한번 가보죠.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복음이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 이런 말.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발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진리, 이 레겔 발이라는 말은 인도하다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럼 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 진리를 담은 신발이 되어서 그 발을 담아 다른 이들에게로 뛰어가는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전대나 주머니나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너희는 주머니, 전대, 신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질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럼 뭘 가져갈까요? 지들이 생각하는 땅적 차원의 주머니, 전대, 신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부정이 되고 그 알맹이의 진가가 드러나면 그 부정된 껍데기를 알맹이로 여겨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머니와 전대와 신이 되어라, 가져라 하기보다는 신이 되어라 라고 당부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게 의의 겉옷을 입은 자죠. 그래서 거기 겉옷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겉옷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보물이 되었다면, 주머니가 되었다면. 그쵸? 근데 그 옷을 지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넷으로 넘겨줘야 되죠. 자, 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겉옷이라는 걸 다른 이들에게 넘겨줄 때이 겉옷은 무얼로 주어지게 되냐면 성령의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검으로 바꿔라 이러는 거예요. 엿바꿔 먹듯이 겉옷 팔아서 검사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희들은 그 겉옷을 이제 내가 없어지고 니들 안으로 들어가니까 니들이 내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검이 되어서 가야지 니들만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겉옷을 검으로 바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노모스. 노모스가 율법이죠. 아는 뭐예요? 율법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불법자라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뭐와 동류가 된다 그랬죠? 불법자? 예, 네, 그러니까 강도나 도둑놈 뭐 이런 거. 그렇게 보이지만, 맞아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그렇게 예언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무슨 단어냐면 그분이 이제 율법으로 오셨지만 불법자, 율법과 무관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건 이제 죽어서 율법으로 육체로 죽어서 진리로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럴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주머니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그대로 매끄럽게 이어지잖아요. 너희 이제 주머니를 가져, 신을 가져, 전대를 가져야 된다. 왜? 내가 이제 아노모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상태로 이루어질 거거든 그래요. 보면 그럼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율법으로 육체로 죽어서 진리로 니들 안으로 들어올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주머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니네들은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선 그 겉옷을 검으로 바꿔야지. 검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 겉옷을.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끝까지 율법으로 갖고 있으면 그거는 율법의 헤레브라는 검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걸 성령의 검으로 갖게 되면 너희들은 그걸 구제를 행하는 검으로 갖게 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검도 아니에요. 짝인 검 이렇게 해요. 짝인 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게 예로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칼 두 자루면 좋하다? 어떻게 두 자루면 좋게요? 그런 얘기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검은 두 종류의 검으로 갈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헤레브, 가뭄이라는 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칼, 이게 가뭄이에요. 가뭄. 가뭄은 뭐죠? 그 진리의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도 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상태. 그거는 다른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칼이에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칼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칼. 왜 칼이라는 개념을 쓰냐면 성령의 검과 대조시키기 위해 자꾸 그 가뭄이라는 헤레브라는 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이 유일한 공격무기라니까요. 자기가 행해놓은 그러한 많은 열매들, 그게 자기들의 공격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뭄이라 그래요. 저 물도 없는 푸석푸석한 거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 다시 누가복음 22장 37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아노모스라고 그랬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냐. 당연히 그 불법자의 동류, 그 불법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죠. 이루어져야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주머니가 되니까. 그 내게 관한 일이 이제 이루어간다. 내가 죽을 거야 이제. 저희가 여쭤야 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짝 검이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아주 좋은 적당한 히카노스. 적당한 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적당한 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검을 엉뚱하게 쓰는 자의 모습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독자는 우리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잡으러 와요. 그 중에 말고라는 자가 나옵니다. 말고가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그 말라크 있죠. 멜기세덱의 멜기예요. 그게 말고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의의 사자, 의의 왕이라 그랬죠. 그렇게 사자, 하늘의 왕이 되어야 할 어떤 자가 오는데 물론 모형이고 상징이죠. 그런데 엉뚱한 검. 베드로가 가진 검, 베드로가 어떻게 말렸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의 행진을.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말릴 거예요. 그랬어요. 목숨 걸고 그분의 죽음을 말리면 이 세상은 끝장나는 거예요. 보물로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죠. 그분의 죽음을 여전히 그래서 살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빌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은 죽었다니까요. 죽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내 밖에다 놓고 뭘 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되는 분,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 나를 구원해줘야 되는 분. 아니 주님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이 될 거라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난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 말고 살아서 나를 도와달라니까. 그러면
그런 자가 가진 말씀, 그분에 대한 이해가 뭐겠냐고요. 말씀이. 당연히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멜기세덱의 그 말라크, 말고라는 그 의의 사자가 되어야 할 이들의 오른편 귀라 그러죠. 오른 귀를, 여기가 오른쪽인가? 오른 귀, right ear. 오른 귀를 잘라버리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천인 공로할 일이라니까, 이게. 들어야 할 귀를 내가 가진 잘못된 말로 닫아버리고 잘라버리면 그건 나쁜 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 검을 가진 자는 그 검으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검 가지라고? 말고의 귀를 자른 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는 게요. 그렇게 귀가 잘린 이들의 일가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에게 와갖고 네가 귀 잘랐지? 내 다리 내놔라 이렇게 쫓아다닌다니까요. 굳이 성경이 말고의 일가가 찾아가갖고 너 예수 편이지? 물어봤다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6장 51절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진리라는 보물을 주머니와 전대와 신 안에 담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무기, 그래서 우리를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군의 주라고 하잖아요. 만군이라는 것은 만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검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에요 그건요. 내 검 받아라라는 거예요. 내 검. 그 검은 요한계시록에 아주 훌륭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진리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 검.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진리의 말씀이 검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칼집이죠. 그래서 성전을 가리키는 토퍼스라는 단어가 칼집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재밌지 않아요? 칼집이 칼이 없는 칼집은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요? 뭘로 쓸 수 있어요, 그거? 거기는 반드시 검, 말씀, 진리, 칼이 꼽혀 있어야 완성인 거예요. 근데 성전이 칼이 빠져버리면 그냥 칼집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이렇게 주머니와 전대와 신과 겉옷과 검,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완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전대와 주머니, 신 이런 거 가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못 가지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뭘 알았냐고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누가 큰지 쌈박질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났다니까요? 누가 영의정할 건지 싸우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부활했는데 못 알아봤다니까, 호라고 못했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열둘로 그리고 70으로 이렇게 파송한 건 어떤 모형이고 상징으로 보여준 거지, 그들에게 나가서 니들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고 와,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들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영적 개념의 전대와 주머니와 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너희들의 그 전대, 니들이 생각하는 주머니, 니들의 신, 니들의 지팡이 이런 건 절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거는 가지가지 마. 내가 가지가라고 해봐야 니네는 내가 말하는 그거 아닌 니들이 생각하는 그 주머니, 그 전대, 그 지팡이, 그 돈 가져갈 거니까 그거 가지가지 마.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그게 뭔지를 알았을 땐 반드시 그 주머니, 그 전대, 그 돈 가져가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메시지를 동시에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에 쓰인 단어 자체를 헷갈리게 집어넣어 놨어요, 성경이.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을 전하여 생명으로 완성하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걸 그렇게 못 보면 그저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고치고 오는 거예요. 그건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표적을 구하는 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그런 기적들을 교회에 와서 원하면 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기 여행을 위하여가 어디 뭐 무전여행, 뭐 무슨 여행 이런 여행이 아니라 그 길에 있을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 길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데 이걸 전파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파복음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가르치는 복음. 그러니까 전파복음은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그걸로 구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 듣고 교회에 와서 구원 받았는데요? 아니요. 그때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그 말이 뭔지를 배워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자신이나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의 죄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니까. 그럼 그건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그건 과정으로는 쓰일 수 있어요. 과정으로. 저 노인네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저 무거운 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저렇게 빽빽 그냥 1년 360일 소리 지르나? 뭐 가볼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나 여기서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꼭 내 차 앞에 그 스타렉스 봉고에다가 주여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 이렇게 하고 마이크로 크게 뭐 설교를 하고 다니는 어떤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매주 만나 왜?
그것도 항상 내 앞에. 얼마나 큰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도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다 들려요. 근데 그게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보내진 거예요. 왜? 뭔가를 이 성경의 독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분명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열심히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놀랬다니까요. 야, 귀신이 나가더라. 병자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자기들도 놀랬어요. 깜짝 놀랬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귀신 들린 웬 애가 찾아왔는데 변화산 아래에서 아무리 기합을 줘도 안 나가는 거예요, 얘가. 얼마 전에 됐는데 왜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주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그러한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라는 진리를 전파하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주머니와 전대와 양식과 속전, 돈이라는 단어가 그 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은은 항상 속전입니다. 그냥 돈, 지폐 아니에요. 그리고 겉, 두벌 옷이죠. 두벌 옷이 뭐냐면 짝으로서의 옷, 겉옷, 속옷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져가야죠. 아니, 겉옷을 주려면 내가 속옷밖에 없는데 아래에는 성경, 율법밖에 없는데 어떻게 겉옷을 주냐고. 속옷을 줘야 이게 그거예요 라고 알면 그게 겉옷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두벌로 반드시 가져가야지. 주머니 반드시 가져가야지. 전대 반드시 가져가야지. 떡, 양식 반드시 가져가야지. 지팡이 반드시 가져가야죠. 근데 왜 가져가지 말라 그러냐고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그걸로써 그걸 못 가져갈 거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그 어구가 메데이스 아이로인데요. 아이로라는 말이 가져라, 취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치워버려라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돌이 이렇게 치워졌죠. 그때 쓰이는 말이 아이로예요. 그러면 메데이스, 절대부정이거든요. 그걸 무덤의 돌이 저렇게 치워진 거 절대 치워지지 않게 해라가 메데이스 아이로일 거 아니에요. 치워라로 쓰인 게 치워졌다라고 쓰인 게 아이로니까 메데이스가 절대 부정이 붙으면 절대 치우면 안 돼 이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절대로 취하면 안 돼라고도 번역해도 돼요. 동일하게 쓰인다니까 그렇게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원문을 번역한 이들이 영어 성경이나 뭐 한글 성경에 번역한 이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의 우리 인간들의 그 도덕과 윤리 혹은 인간들의 가치나 아니면 그 열심을 이렇게 풍성하게 포장할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어서 야 전도하러 가는데 뭘 가져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이런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들 절대 가져가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의미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 가져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왜? 다른 주머니, 다른 전대, 다른 지팡이, 다른 돈, 다른 떡이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면 그까짓 거 안 가져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단순히 야 하나님이 선교는 자비량으로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읽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무작정 가갖고 남 등골 빠지게 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가세요. 왜 그냥 무작정 가갖고 남들 등골 빠지게 하냐고. 다 준비해갖고 계획 세워서 가야 돼, 성경을. 저 선교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막 가. 가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니네 전대 지팡이 주머니 반드시 가져야 돼. 이런 말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쏙 빼먹고 말이죠. 반드시 가지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 깨달은 이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아, 그렇지. 그 아래에 그 주머니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 메데이스 아이로 가지지 말라. 맞아. 그러나 없애버리지 말아라. 치워버리지 말아라. 라고도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 안 가지고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여기까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면 70으로 그 제자들을 70으로 보낼 때도 역시 똑같이 헷갈리는 단어를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70은 이제 7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12, 12지파 다음에 70장로 나오고 12 제자 다음에 70 나오고 딱 그냥 그 이야기예요. 12는 반드시 7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7, 차원이 다른 7로 세워 이제 짝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기에 전대 주머니 신 앞에 가지지 말며 이게 매 마스타조인데요. 이게 제거하지 말아라. 니네 전대 주머니 신 반드시 가져가야 돼.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요. 너희들 전대 주머니 신 절대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해도 맞아요. 마스타조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로하고 똑같이 그렇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대와 주머니와 신으로 대표되는 지팡이, 돈, 양식, 두버릇 이런 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는요. 마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 그랬죠. 분명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근데 마가는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지팡이하고 신만 가져가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 말을 믿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열두 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똑같은 얘기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는 신은 가져가라 그러네요. 그죠? 지팡이도 가져가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까요? 누가 더 높아요? 마태하고 막 성경이 이렇게 어긋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 주머니나 전대나 신이나 지팡이나 두벌 옷이라는 것이 이 역사 속 아담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 그것들은 가지면 좀 편하고 안 가져간다고 전해질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반드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신 안에 담긴 발, 주머니 안에 담긴 보물, 주머니 안에 담긴 돌, 보석, 주머니 안에 담긴 양식, 이건 반드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런 거 없이 너희들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결핍이 있더냐? 그래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가 결핍이 있더냐? 이런 말이거든요.
결핍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그 유물론적 개념의 그 아래 땅적 개념의 그런 것들은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핍을 초래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들은 안 가져간다 그래서 아무런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아무런 결핍을 초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진리로서의 주머니와 전대와 신이 없이 아무런 결핍이 없는 자들에게 무슨 열매가 맺히겠니? 그러니까 갖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왔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이 없이 결핍을 못 느끼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병이나 고치고 와갖고 어떻게 그걸 자랑하고 있니? 이런 말과 동시에 그래, 아래의 그 주머니 전대 신이라는 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하신 후에,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주머니와 전대와 신을 가져라. 겉옷, 검으로 바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노모스,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에 매이지 않는 그 존재로 너희에게 갈 거야. 보물로, 양식으로, 발로 너희 안으로 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 이 땅의 보물은 절대로 하늘에 쌓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사랑으로 흘러가는 데에도 전혀 무익한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하늘들 안에 그 보물이 되지 못한 자들은 그 어떤 훌륭한 도구들을 동원하고 멋진 외모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는 절대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의 전략이니 선교의 뭐 방법이나 도구들의 개발이니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순 전략만 짜고 앉아 있어요. 아니, 땅 아래에 그 주머니 그 전대 그 지팡이만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은 그거 안 가져가도 아무 결핍 없어 그러는데 네가 보물이 되어서 가야지 네가 검이 돼야지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이 마치 일구이혼 하신 분처럼 어디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도 하셨다가 어디에서는 반드시 가져가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구절들을 표피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엉뚱하게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진짜 가시려고든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진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멋지게 떠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까운 이들에게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 성경을 펴놓고 그에게 충분히 성경을 봐가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입도 뻥긋하지 말아라. 함부로 가갖고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침략이에요. 침공이에요. 그렇게 선물 싸들고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문명의 맛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을 문명의 중독자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자, 진리를 전하러 갈 때 지팡이를 가져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만 제가 규명을 해드리고 하여튼 이 보물의 이야기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맞춰볼게요. 그 지팡이라는 단어는 마켈이라는 히브리어는 진리를 아래 것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즉 지팡이라는 뜻의 그 단어 문자가 라메드거든요. 그것도 지팡이에요.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싹트다라는 뜻이에요. 싹트게 하다. 지팡이는 반드시 싹트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마른 나무에, 저주받은 나무에 싹이 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튼 거예요. 그게 진짜 지팡이에요. 다른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생나무로 가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잘 말려서 딱딱하게 하고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거는 싹이 틀 수가 없는데 진짜 지팡이는 반드시 싹이 트게 하는 가르침의 지팡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요. 그게 나에게 가르침이고 나를 인도하는 거니까. 그게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생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 지팡이, 신, 그 진리의 띠는 반드시 갖고 나와. 그리고 그 재물을 먹어 마음으로 갖고 나와라.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자는 지팡이, 신, 띠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재물을 먹어 네 안에 품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하는 자들은 전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전부 지팡이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200만이 전부 지팡이 짚고 다녔겠네요? 그런 말이겠어요? 그들이 다 죽었을 때 지팡이 200만 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이 해지지 않고 신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말도 그런 말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어디로 끌고 가죠? 쉴만한 안식의 물가로 끌고 가요. 물이 있는 곳으로. 지팡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팡이는 가져가야죠. 아니, 내가 지팡이로 가야죠. 그래야 그들을 인도하죠. 이 지팡이가. 근데 왜 주님은 어떤 곳에서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지팡이, 그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이기도 하고, 뭐 자기가, 뭐 자기의 스펙이기도 하고, 뭐 이 세상의 물질이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의지하는 지팡이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그걸 근거로 내 나라를 전파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어떤 지팡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싹 트이는 지팡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육적 지팡이가 있는 이들이 어떻게 그 영적 지팡이인 진리를 의지하겠습니까? 의지 안 한다니까요. 그 지팡이 치워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어디에서는 지팡이 가져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가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서 그걸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이 가진 지팡이, 그런 지팡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지팡이는 가져가야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위의 것이냐 아래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디서는 지팡이를 가져가랬다가 어디서는 가져가지 말랬느냐 그런 질문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건 유치원 수준의 질문인 거예요. 그건요.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적혀 있다고. 전혀 모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의미의 지팡이와 주머니는 가져가야죠. 그리고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돌, 즉 그리스도로 해석된 예수라는 돌도 가져가야죠. 그 돌이 뭐예요? 양식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속전이니까. 그런 주머니 속에 그 양식, 주머니 속에 그 돌, 그 보물, 그거 가지고 아무도 물리치지 못한 철옹성 같은 장군 하나를 물리친 존재가 있으니 다윗이죠. 다윗이 몇 번째 아들? 7번째 아들이에요. 자, 7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8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주일날 설명해 드릴 건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7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누구?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윗 이야기 하는 거니까, 다윗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호코스모스의 그 세상, 그 뜨인 돌이 부숴버린 그 신상 있죠? 그거와 같은 그 골리앗 있죠? 그걸 갖다가 박살을 내는데, 무얼로 박살 내는지 아세요? 지팡이, 주머니, 돌, 이걸 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누구의 칼이에요? 사울의 칼입니다. 그건 안 되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 하고 사울의 옷과 사울의 칼을 벗었습니다. 그 세상의 지팡이 주머니 전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가져가는지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게 지팡이입니다. 시내에서, 시내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란 뜻이에요. 흐르는 물에서 매끄러운 돌, 벤이에요. 이게 벤. 흐르는 물에서 나온 돌은 진리겠죠, 당연히. 다섯을 골라, 다섯으로. 하나님의 열의 계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땐 다섯 다섯으로 줍니다. 다섯을 골라, 자기의 목자의 제구. 이 제구라는 단어가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 기명이란 뜻이에요. 곧 주머니에 넣고, 주머니 나오네요. 주머니에 뭐가 들어가요? 물에서 나온 다섯이라는 그 돌. 그 돌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매라는 건 휘장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휘장. 희한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 열폭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어떻게? 다섯 다섯으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 휘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뜻을 담고 있냐면 새기다,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물매라고 했는데 물매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을 묶어서 던진, 이렇게 돌리는 건가? 하여튼 그런 건가 보죠? 물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어요.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물매가 뭐예요? 하여튼 던지고 새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새긴 걸 던진 적이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돌에 새긴 걸 던진 적이 있어요. 어디에? 금소에게. 율법이죠. 그죠? 거기에다가 던져서 심판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걸 물매라 그래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느니라. 블레셋은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저렇게 헤매고 다니죠. 이렇게 굴러다니다, 정착하지 못하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아름다움이 그 발이 아름답다의 그 아름다움이에요.
자, 아름다운 어떤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진리, 기름 같은 말이니까, 자, 진리를 가지고 아름다움이 된 어떤 이가 팔이 되어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은 아래 세상에 그 옛 성전과 그리고 그 진리를 갖지 못한 네페시 하이를 짐승이라 그래요. 다윗 보고 내가 너를 그 먹이로 주겠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인데 아니죠. 우리는 그들에게 니들이 공중의 새, 옛 성전, 그 들짐승의 먹이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이 칼이 헤레브예요. 율법주의, 네가 나에게 공격무기로 쓰는 건 그 칼밖에 없지. 근데 나 칼 없어, 그 칼 없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쉼, 뭐예요? 분석된 그 진리, 그 말씀.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한테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스라엘 군대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 말씀으로 너한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도 헤레브예요.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자, 그 주머니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뺀 돌을 취해 물매로 휘장 그리고 율법에게 던져진 새겨진 그 돌 이야기하는 거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땅과 하나가 되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어떤 칼을 쓰는지 보죠.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요. 그럼 율법의 칼이네요.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율법의 칼이 율법이라는 가뭄 그 칼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들리면은 말고의 말라키의 귀를 자르는 칼이 되지만 진리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들리면 그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진리의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목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다. 이 골리앗, 골리앗라는 이 말이 벌거벗다 이런 말이에요. 벌거벗은 포로, 수치스러운 포로.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벌거벗은 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의 왕이고 나를 이길 자는 없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주머니, 그 보물, 그 신 그 지팡이가 되어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돌을 물매 그 다섯으로 그의 머리를 쳐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칼을 빼요. 내가 진리의 성령의 검으로 갖는 거죠. 그죠? 그것으로 그 상대의 목을 자르는 게 여러분의 역사 속 인생인 거예요. 그게 칠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를 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팔인 거죠. 그리고 그들을 팔의 날에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 하는 줄 아세요? 거기까지 하면 또 오늘 밤새야 되니까 나중에. 자, 그렇게 죽은 율법주의자들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와 지팡이와 전대가 보물, 즉 가장 귀한 돌을 담는 그릇임과 동시에 보물인 것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면 그게 양식인 거고
그게 바로 이웃의 죄를 대속하는 속전, 돈이라고 번역됐지만 은, 속전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속옷과 겉옷, 즉 짝으로서의 옷인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주머니, 전대, 돈, 양식, 두벌 옷,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래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마라도 맞고 가져가라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그건지 알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아래의 것들로 가지고 가면 자신의 능력과 재주만을 자랑하면서 실컷 자기 의만 쌓다가 오는 엉뚱한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땅에 쌓은 보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은 평생 자기 의만 열심히 쌓다가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말씀을 하늘의 보물로 쌓아서 그 보물을 가진 주머니가 되어 보물이 되는 이들은 그 주머니 안에 보물, 신발 안에 그 발, 칼집 안에 검, 주머니 속의 양식을 올바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을 그렇게 보석으로, 보물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 보물이야. 내가 보물인데 내 밖에, 내 환경이 그까짓 거 보물 좀 아니면 어때요? 내 하나님이 나보고 가장 귀한 돌,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내 밖에 것을 자꾸 귀한 보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껍데기를 자꾸 귀한 보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까? 아니면 티끌로 돌아갈 땅입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파르로 티끌로 갖고 땅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부지기수인 이때에 그것을 우리 하늘들 안에 보물로 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진리를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